안녕하세요. 오늘 알려드릴 거는 새끼 강아지 때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바로 무엇이냐? 이리 와요. 새끼 강아지나 성견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하다 줄을 놓쳤다던가 강아지를 싫어하는 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할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갈 경우 영상으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어요. 한번 보시죠. 교육이 안 돼 있는 빵지로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빵지로 교육을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빵지는 어느 정도까지 이리화를 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자, 이렇게 먹고 있을 때 한번 이리화를 해볼게요. 이리화, 이리화. Nope. 이리화. 이리화. 빵지 하나. Nope. Wow. 자, 사료와 간식이 필요하답니다. 첫 번째는 사료를 이 근처가 아닌 멀리 던져주세요.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. 그리고 다시 돌아올 텐데 이때 간식을 한번 주세요. 이게 기초적인 단계예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두 번째,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던져주고 보호자님이 편하신 명령어를 도입하는 거예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나를 많이 쓰는데 이름을 불러도 상관없으세요. 이리 와. 안 오는 강아지가 있을 경우에는 던지고 이리 와 하면서 이렇게 여기를 바로 앞에 사료를 떨궈주세요. 빵지 이리 와.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단계가 수월하게 이루어졌으면 세 번째는 좋아하는 장난감을 던져주고 오게끔 유도를 시켜주는 거예요. 이리 와. 옳지. 이런 식으로 잘 오고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셔도 밖에서는 또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나 간식을 항상 챙겨서 산책할 때 이리화나 콜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밖에 나가서 교육도 해보고 교육이 된 모습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이렇게 밖에 나오면 더 정신없고 이렇게 흥미로운 게 많아가지고 더 말을 안 듣게 되죠. 걸어갈 때 무심히 이리화를 한번 해볼게요. 와우! 자, 영상을 보신 것처럼 밖에서 교육하실 땐 항상 사료나 간식을 가지고 하셔야지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. 항상 말하지만 교육은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꾸준히 노력해주세요.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